자, 앞에 설명했는 것과 같이 붙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붓을 딱 보면은 둥근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살짝 타원으로 이렇게 둥근 부분에 엄지를 갖다 대고 검지, 중지를 두 손가락이 이렇게. 그다음 뒷손가락은 살짝 걸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팔은 겨드랑이 쪽을 벌려서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를 현안법 또는 쌍구법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서예 붓글씨를 쓸때 잡는 방법이 현안법 또는 쌍구법이라 한다는 것을 꼭 익혀주시고요. 먼저 이제 가로의 선긋기부터 할 텐데, 원래는 고체 이제 가로, 세로를 한번 보실게요. 붓을 수직으로 세우고, 자, 우리가 서예를 쓰려고 하면은, 연필을 잡을 때는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로 선을 긋죠. 볼펜이나. 근데 붓을 딱 잡으면은 역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역입은 거스릴 역자에 드립자를 써서 거슬러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오른쪽이지만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거슬러 갔다가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바로 역입이라 합니다. 거슬러 들어갔다가 한자로는 거스릴 역에 드립자. 거슬러 갔다가 여기서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세우고 요렇게 요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로액을 하게 되면은 역입을 해서 내려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위로 역입을 해서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꼭 역입을 해 주셔야 돼요. 붙잡는 거는 그대로 하나, 둘, 셋 하고 서서히 이렇게 세우고. 요게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선긋기는 서예를 처음 입문할 때 가로, 세로 선긋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붓을 이렇게 잡고 역입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요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에 한번 쉬고 두번 쉬고 마지막에 수필로 거두어 주는 거. 요거를 삼절법이라 하는데 요것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왜 하냐 하면은 붓이 한 번에 왔을 때 탄력을 받아서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 씌워주는 과정이에요. 둘, 셋 하고 이렇게 세우고. 세로에 갈 때도 마찬가지. 역입에서 하나 씌었다가 똑같은 굵기와 필압으로 둘, 셋 하고 서서히 일으켜 세워주시면 됩니다. 필압은 뭐냐 하면은 붓을 가누어 주는 힘을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여기에 붓에 주는 힘을 일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걸 필압이라 합니다. 필압을 일정하게. 둘, 셋.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